오버그립도 있고 썸니스 그립도 있지만 저 같은 운동 고수의 경우는 보통 그립을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바로 바벨이나 덤벨을 잡을 때 그립의 방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그립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서 꽉 잡아주는 오버그립의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빼서 잡는 썸니스 그립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그립 방식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방식을 사용을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왜 오버그립으로 잡아야 되고 왜 썸니스 그립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 신 채로 어떤 선수는 오버그립으로 잡으니까 어떤 선수는 썸니스 그립으로 잡으니까 무턱대고 따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오버그립의 장단점과 썸니스 그립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도 바벨과 덤벨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연스럽게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 팔을 쭉 굽혀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위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취할 때 우리 몸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이 손의 각도와 상완의 각도가 일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벨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벤치에 누워서 가슴 운동 바벨 벤치 프레스를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가슴 가운데만 생각하시고 최대한 쭉 넓게 벌리시게 되면 팔꿈치가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겨드랑이 라인 정도가 가장 가슴을 넓게 벌리기 좋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내려버릴 경우에는 가슴이 덜 늘어나겠죠. 그리고 팔꿈치를 어깨 라인까지 들어서 하실 경우에는 가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면 삼각근 어깨 쪽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어깨에 부상의 위험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가슴을 가장 넓게 벌릴 수 있는 팔꿈치가 벌어지는 각도는 어깨보다 아래쪽 이 방향으로 벌어져야 가장 많이 가슴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손의 각도는 상완의 각도와 일치되어서 움직일 때 우리 몸이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가슴을 가장 잘 벌릴 수 있는 각도를 잡고 내리시게 되면 상완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의 모양은 일직선상을 취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손은 일직선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상완과 손의 각도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팔꿈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어깨 부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는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덤벨 프레스를 하시면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을 잡고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승모근을 내려놓고 목을 길게 빼놓은 상태에서 가슴만 벌려서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손의 각도와 상완의 각도를 본능적으로 맞추려고 하시기 때문에 운동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깨를 다치거나 가슴보다 어깨에 자극이 더 많이 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덤벨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덤벨은 내가 이 손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벨을 잡으실 경우에는 상완과 손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일치시켜서 운동을 하시면 어깨 쪽으로 전혀 자극이 가지 않고 어깨 관절을 편하게 가슴만 메인 포인트로 잡아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절의 편안함만 본다면 바벨보다는 덤벨이 훨씬 더 내 몸의 관절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강좌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그립으로 강제적으로 꽉 잡아놓게 되면 손의 모양을 고정시켜 놓게 되면 승모근을 내리는 동작을 못 취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팔꿈치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할 때 어깨에 무리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립의 모양을 썸니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빼서 이 위쪽에 걸치고 이런 식으로 꽉 잡습니다. 자, 지금 손의 모양이 변하는 게 보이십니까? 오버그립에서 썸니스 그립으로 바꾸자마자 손의 모양이 상완의 각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프레스 등의 운동을 하실 때 썸니스 그립으로 잡으시게 되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어깨 쪽으로 자극이 많이 뺏겨가는 걸 손쉽게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니스 그립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버그립으로 잡으시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바벨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손의 모양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지손가락을 썸니스 그립으로 이렇게 뒤로 제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손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그립을 사용하실 때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썸니스 그립으로 잡으시면 어깨 통증이 없어지 현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버그립을 사용을 하실 때 승모근을 내리고 어깨를 내리는 동작이나 운동을 수행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팔꿈치를 나도 모르게 올리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썸니스 그립을 잡으시면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깨 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썸니스 그립의 단점은 바로 부상의 위험입니다. 내가 손에 땀이 많이 난다거나 손목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바벨을 손에서 놓치면서 부상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운동을 할 때 오버그립을 선호하고요. 내 손에 바가 붙어있다라고 내 몸과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썸니스 그립이 맞고 오버그립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오버그립으로 하시던 썸니스 그립으로 하시던 장단점을 아시고 왜 썸니스로 하는지 왜 오버그립으로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서 운동을 하시라고 오늘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립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 오버그립과 썸니스 그립을 언제 사용을 해야 하고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